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구문 모셨습니다. 구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네, 거래를 그렇습니다.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끝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바쁘죠. 네. 네. 인프라 법안에 서명도 해야 되고 네. 이제 화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렇죠. 만나야 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지금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9시 반 정도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미중 첫 화상으로 하는 정상회담입니다. 네네. 2월 달, 9월 달에는 뭐 전화 통화는 했지만 뭐 정상회담이 아니라 뭐 덕담 나누는 자리였는데 자, 이런 정상회담 나오는 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누가 먼저 만나자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번엔 좀 애매해요. 그렇죠? 필요한 사람이 먼저 얘기했을 네. 텐데. 이제 근데 지금 뭐 제가 판단하는 게 이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역사 결의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서 지금 뭐 이제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을 딱 체제를 갖췄는데 최근에 나온 그 이제 안건 중에 하나가 북경 올림픽을 지금 외교관 보이콧을 한다고는 얘기가 있어요. 오. 그게 이제 외교적 보이콧을 한 게 뭐냐면 선수들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급 뭐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오.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데 요번에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래도 이제 중국이 먼저 예 먼저 중국이 좀 이제 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1단계 무역 협의도 지금 끝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 먼저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 그럼 만나주는데 의제를 좀 세게 낼게. 만약에 미국이 먼저 만나자 그러면 대만 얘기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제 판단은 중국이 먼저 하기로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한마디로 주면 레드 라인이 어딘가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선들이 어딘가를 서로 교환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큰 얘기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양국 정상이 각자가 국내적으로 조금 지금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아, 그쵸, 그쵸. 예, 바이든은 지금 뭐 지지율 떨어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뭔가 지금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쵸. 역사 결의하고 지금 3년이면 다 하는 것까지 해놓고서 뭐 여기서 조금 뭐 면이 깎일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성 발휘하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얘기는 하되 레드라인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이제 바꾸려는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고, 중국의 판단은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뭐 역사의 앞에서 부흥하는 것들을 지금 뭐 못 참는 네네, 이런 그쵸. 부분들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온 세계의 주목은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과열되지 않도록 가는 부분들을 그러니까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둘이 얘기를 할 텐데 크게 공동성명까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합의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워싱턴 정가의 지금 뭐 예측이고요. 그러나 이제 계속 만날 기회들이 이제 많아지고 네. 특히 다음 달에 12월 달에 뭘 할 거냐면 바이든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다 동맹들 다 모아갖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이제 뭐 서밋 포 데모크라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국에 대해서 일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레드라인이 어딘가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화상으로 하는 정상회담이지만 기싸움이 되게 지금 뭐 그렇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블링컨 왕이가 벌써 통화로 대만 문제 빼자. 아, 무슨 소리야. 우리 우려사항 뭐 피하지 않겠다. 대만 문제 얘기하겠다. 미국의 상하 양원 의원들이 군용기로 대만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네. 들어간 거고. 지금 중국은 남중국에서 군사훈련 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역사상 최대 횡령범인데 7천억을 인민은행 지점장이 네. 한 게 벌써 20년 다 돼가거든요. 거기서 두 사람이 했는데 두 사람 다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보냈고 이번에 남은 허걱진을
이번에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등 약간의 앞에 자락은 잘 깔아놓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굉장히 뭐 서로 협상이라는 게 양보를 기초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해놓은 미중 간 1단계 무역 협의는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올해. 그래서 그 마무리 그리고 또 뭐 얘기를 한다면 중국 기업 제재 이제 좀 풀어주세요. 뭐 얘기하고 만약에 이제 중국 학생에 대해서 지금 유학 비자 안 주는 부분들은 아마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야 좀 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양쪽에 하나씩 지금 영사관을 폐쇄했잖아요. 영사관 폐쇄한 것도 조금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 상징이 있어서 마지막에 극적인 효과를 내놓을 것 같고요. 자, 뭐 우리가 그 기후 협약에 관해서 양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뭐 등등이 지금 의제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이 뭐 두 분이 만나서 어떤 하나의 정확한 주제를 보다는 전체 뜬금없는 소리들을 큰 소리들을 많이 하는 소리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돌발 의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9시 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장이나 중국 장은 조금 이 결과를 보는 상태가 돼서 오전에는 조금 우리가 관망을 하다가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11시나 뭐 이제 오후장에 가면서부터 좀 활발해지는 그런 패턴이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화상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이제 한 9시 이 구간 9시경 우리 시장이 개장할 때쯤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오전에 뭔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겠죠.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 어떤 결론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오후 시장에는 뭔가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이 화상 정상회담을 오늘 뭐 바다 건너 이야기지만 그래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